선택 라운드로 저희가 준비됐습니다. 저희가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가수 발라드의 대장님 나월. 어? 박효신. 어 발라드네? 박효신과 대결을 펼칠. 자 과연 김조원. 와. 잠깐만. 잠깐만. 와. 오랜만에 왕태자. 야 어렵다. 이거 뭐야? 어렵다. 세은이 형 있잖아요. 잠깐만 그러면. 어? 박효신, 김조원. 야, 이거 뭐, 아. 자, 우리 아이즈원 알아요? 두 분? 네, 아빠 네. 유진 씨는 모르지 않아요? 가수분은 아는데 노래는. 박효신 선배 어려워. 어렵지, 그럼. 왜요? 아니, 왜? 바로 이거, 이게. 아, 소머, 소머리. 노래는 일단은 발음 자체가 본인이 완전히 진짜 자기 필로 불렀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진짜 완전 교포 발음 제대로 나와. 이거는 못 들어. 이거는 못 들어. 김조한 씨 솔리드 했을 때 잠실로 묻어야 하겠지. 잠시 사랑하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잠시 너 묻어야 하겠지. 잠시 너 묻어야 하겠지. 이런이라면 여러분의 선택은 소몰이냐 교포냐. 교포냐 소몰이냐. 소몰이가 나. 소교. 아 근데 소몰이가 나. 특이하게 들리는 게 낫지. 박효신 선배님 같은 경우에. 아니야. 오 하시니까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박효신 씨의 최근 창법은 소몰이가 아닙니다. 아니지. 명확히 들려요. 근데 만약에 소몰이를 걱정한다면 예전 노래는 제가 다 합니다. 오! 이거는 어디로 걸리나 박효신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 김주환 씨는 약간 도전자적으로 자신 있다는 관상이고 박효신 씨는 약간 자신이 없어요. 옆에를 보면서 약간 주눅들어 있어요. 아, 아, 잠깐만요. 박효신은 이거 지금 뭐 좀 그 신빙성 있는 겁니까? 없죠. 요즘 이렇게 인정이 빨라졌어요. 그럼 박효신? 박효신으로 해. 오케이 오케이. 선택! 박효신 선택! 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시죠? 히트곡 많죠? 우리 키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박효신. 추억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눈의 꽃. 눈의 꽃. 아, 진짜 좋아요. 너무 좋죠. 아. 동경 좋아합니다. 동경 좋아. 오, 많이 나오네요.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 2002년 3집 타이틀곡. 좋은 사람. 오! 어.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알지? 진짜 대박이다. 저 이거. 바로 왜 또이란다 또이란다 왜 또이란다 또이란다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야. 진짜 소름 돋아. 소름 돋았어. 맨날 여행 갈 때 이 노래 틀어. 못 먹는데. 소름 돋았어. 왜냐면 어떻게 시작하는 거지? 소름 돋아. 또이란다 또이란다. 어머머머. 확실해. 제가 누웠어. 아 진짜로 고등학교 때 제가 그거 뭐야 학예회? 아 축제. 축제 노래로 제가 이걸 불렀어.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면 가사는 지금 준비 없이 뭐 미를 만난 거 아니야. 진짜 이번에 진짜 같이. 어, 이번에 좀 왜냐면은 학창 시절 때 정말 이 축제라는 게 큰 거잖아요. 그때 가사를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 아 진짜 대박이다. 오 나이 나이. 저거 한 글씩 먹자.